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1분 자기소개 관련 영상을 그동안 수없이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고민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안정적으로 합격 답변을 만들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가산점까지 얻을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합격 답변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는 세 가지 요소는 첫 번째는 바로 키워드, 두 번째는 성공 경험, 세 번째는 로열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소개 처음 부분에 강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도전적인 사람이다, 혹은 팀워크가 강점이다 등등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성공 경험입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도전이나 팀워크 혹은 직무 관련된 역량을 키워드로 잡아서 강조하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적절하게 증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대표 경험 안에서 성과를 냈다라는 것을 부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직무 관련된 경험으로 강조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꼭 직무 관련된 경험이 아니더라도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키워드가 직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바로 로열티를 강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회사에 목숨을 바쳐라,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이 자기소개를 지원하는 기업만을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성의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강조했던 키워드를 바탕으로 입사하게 된다면 지원기업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겠다라는 근무 의지를 강조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강조했던 세 가지 요소가 사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좀 더 현실감 있게 합격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같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 기획 분야로 지원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도전적인 사람이다라고 키워드를 명확하게 잡았다라는 점, 인턴 경험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성과를 냈던 이 성공 경험도 적절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주의 있게 살펴보아야 될 부분은 이 마지막 부분에 지원 기업의 목표와 관련해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줬다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성공 경험에서 논문의 공저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명확한 성과를 제시했다라는 부분도 기억을 하셨다가 제가 뒷부분에 강조드리는 이 상황별 자기소개 가산점 포인트와 연결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재무팀에 지원한 지원자의 합격 수준에 해당되는 자기소개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 숫자에 대한 측면에 집요함이 있다는 거 이제 강점으로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죠. 그리고 성공 경험에서 본인이 해당 강점을 어떻게 해서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강점을 실질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집요함을 발휘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부분들을 얻어냈다라는 그러한 스토리를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해당 직무에 대한 자기만의 철학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거든요. 왜 이 숫자가 중요하냐? 자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내가 놓치게 된다면 이제 최고 의사결정자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난 항상 책임감 있게 꼼꼼하게 집요하게 이런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대단한 성과를 얻은 경험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소재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무적 관점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지원 기업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언급을 함으로써 나는 다른 기업에 범용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라 이 기업만을 위해서 자기소개한 거니까 성의 있게 준비했다라는 거 꼭 봐줬으면 좋겠다 라고 좀 어필을 귀엽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재무팀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업에 이 재무 직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범용적으로만 자기소개를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재무팀이 아니더라도 사무직이라든지 영업직이라든지 이렇게 공통적으로 많은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직무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더욱더 마지막 부분에 그래도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줌으로써 이 기업만을 위해서 나는 오늘 노력해온 사람이다
그런 이미지를 꼭 강조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사례는 공공기관에 지원한 지원자의 답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소통 역량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고요. 성공 경험에서는 자격증이라든지 알고 있는 지식을 경험에 적용하면서 얻었던 인사이트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업의 목표를 언급해 줌으로써 로열티 부분을 안정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처럼 직무 전문성 중심으로 강조해야 하는 자기소개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신입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강조한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을 가지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신입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직무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더욱더 여러분들이 이 성공 경험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이 친구는 지식을 쌓았는데 이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거지? 좀 더 겸손하게 접근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소통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면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쌓아왔다라는 성장 과정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스토리화하기 좋은 그리고 겸손하게 본인의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해당돼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응용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가산점을 더욱더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신입과 생신입, 분명히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은 두 개 중에 하나에 해당되실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고신입이라고 한다면 성공 경험을 강조할 때 겸손함을 담아서 완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고신입 같은 경우에는 나름 직무 관련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강조하다 보면 평가자가 느끼기에 다소 건방져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겸손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에 직무 관련된 경험을 수행하면서 좋은 결과도 얻었지만 아쉬움이 있어서 최근에 이러한 노력도 보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성공 경험을 스토리화해서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로열티를 강조할 때는 수용성이라는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돼요.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다. 중고신입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경력이 명확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만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고집 아닌 고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관 입장에서는 아, 이 친구가 나중에 내가 지시하는 그런 업무들을 수행할까?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마지막 부분에 내가 이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나 이거 하겠다 라는 느낌보다는 지원 기업의 목표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겠다 그런 식으로 로열티를 강조하신다면 중고신입만의 강점을 더욱더 극대화하면서 합격까지 연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울고 있는 우리 생신입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신입도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생신입은 성공 경험에서는 조금 더 이 성과를 부각해 주는데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직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가 강조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명확한 성과가 있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앞부분에서 봤던 첫 번째 사례 기억나시죠? 논문의 공저자로 이름을 명확하게 올렸다. 어떠한 자격증을 내가 취득하였다. 와 같이 명확한 성과가 제시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로열티를 강조할 때는 조금 더 도전적으로 내가 지원 기업을 위해서 이런 목표, 이런 역할 내가 달성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포부를 밝혀주시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고신입과 생신입이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꼭 반영해야 되는 세 가지 요소들을 어떻게 버무릴 것인지를 잘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인문계와 상경계, 이제 이공계 학생들이 어떻게 구분해서 성공 요소들을 반영해야 되는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인문계, 상경계, 그리고 예체능계 등을 포함해서 이 성공 경험을 강조하실 때는 경험과 경력 중심으로 부각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관심만 가졌다면 직무와 관련된 이 경험을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성공 경험 이야기할 때는 이 경험 중심으로 강조했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이공계가 어디 가가지고 연구개발과 품질업무를 수행합니까? 맞습니다. 이공계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경험을 쌓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식적인 부분으로 얼마든지 어필이 가능하다. 경험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관련된 경험을 쌓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제로서 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사기업과 공공기관의 어떤 차이점, 일단은 실명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게 바로 공공기관 면접의 특징이잖아요.
면접장에 가셔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강민혁인데요. 바로 이제 면접관한테 주의를 받고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면 감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험 번호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수험 번호를 가상의 번호라도 연습을 좀 해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로얄티 부분에서 공공기관보다는 좀 더 구체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왜? 공공기관은 대부분 직군으로 채용하잖아요. 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군으로 채용하는 기업도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본인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겠는지 구체화된 목표를 제시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주의사항이 좀 있는데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엄청 부족해요. 자기소개 길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간적인 그런 제한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실무자 면접과 임원 면접에서 자기소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키워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실무자 면접에서는 역량 중심의 키워드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무자는 여러분들과 직접 당장 일을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이 직무 역량과 관련된 키워드를 강조한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들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쓰면서 들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후속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인성적인 키워드를 강조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실무자 면접을 통해서 역량의 허들을 넘은 사람들이 합격을 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임원 관점에서는 조직 적합도라든지 로얄티라든지 이런 사람들과의 어울림 그런 인성적인 측면을 많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좀 차이점이 존재한다라는 거 감안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로얄티 부분을 반영할 때는 실무자 면접에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당장 여러분들을 뽑으면 내가 집에 일찍 갈 수 있을까? 지금 이거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얄티에서 좀 단기적인 측면의 비전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3년 이내에 내가 그래도 현실적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제시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임원 할아버지님들은 어차피 여러분들과 일을 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 기업과 정말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장기적 포부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로얄티적인 측면에서도 단기 비전이냐 장기 비전이냐 이런 차이점이 또 존재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 전 처음 면접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처음 면접을 보러 갑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키워드를 잡으실 때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키워드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면접이라는 게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흘러가지가 않잖아요. 다양한 이제 돌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최소한 본인이 자신 있는 키워드를 잡으셔야 안정적으로 이 면접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돌발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선생님, 저는 이미 경험이 뭐 장난이 아닙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자신 있는 키워드도 좋지만 내가 합격을 위해서 해당 직무나 해당 기업에 가장 필요한 그러한 키워드를 잡으셔가지고 본인의 성공 경험과 로얄티를 이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경험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좀 중요한 키워드를 선점해가지고 이 면접을 이끌어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합격 자기소개를 완성하기 위한 3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았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어떤 요소를 부각해야 되는지까지 공부를 해봤는데 너무 상황별로 여러분들이 강조해야 되는 부분을 다 반영하려다 보면은 괴물이 탄생될 수 있거든요.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키워드 성공 경험 로얄티를 안정적으로 반영하고 그리고 이게 준비가 되신 분들은 앞에서 강조했던 그 상황에 맞춘 가산점 요소들을 조금씩 얻어가면서 자연스러움을 추구한다면 분명 압도적으로 좋은 1분 자기소개를 면접관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뭐다? 언제나 사랑이다 외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